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펄스 옥시메터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꺼지겠습니다. 과 트랜스미션 하는 방법과 반사 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손가락에다가 빛을 투과시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방법은요, 이마 등에다가 빛을 쏴서 반사되는 것을 측정해서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빛을 사용합니다. 붉은 적색광과 적외선 두 가지 빛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손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것은 이거겠죠.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크게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 산소와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와 결합된 methemoglobin이 있습니다. 각각의 물질들은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을 스펙트로포토미터리, 분광 광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왔던 이것들을요, 파장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메타헤모글로빈, 산소와 결합된, 산소와 결합되지 않은 일산화탄소가 다 이런 식으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색 빛과 적외선을 이용하여서 이 차이를 통해 우리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앞에 봤던 흡광 계수액이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질, 우리한테는 헤모글로빈이겠죠.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흡광 계수가 높을수록 많이 흡수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은 붉은색 광선을 적게 흡수합니다. 이것이 더 많이 흡수하죠. 그래서 우리 샘플에 썼을 때좀더 붉은 색깔 빛 띄는 것이 저 동맥이네, 이거는 정맥이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산소와 결합된 것이 붉은색 광선을 덜 흡수하니까는 더 붉게 보이고, 반대 원리로 덜 붉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측정을 실제로 한다면요, X축은 시간입니다. Y축은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심장에서 박줄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펄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제일 윗부분은요, 펄스가 있는 부분에서 측정되어진 결과값을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베인이나 나머지 조직들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부분과 변하는 부분, 이 변하는 부분이 동맥이겠죠. 이 동맥 부분을 이 아래쪽에 있는 값들로 어느 정도 정량화해 준 후에 적외선과 붉은 광선의 이 비율을 통해서 이 값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산소 포화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에는 당연히 동맥 혈도 있겠지만 정맥 혈도 있겠죠. 그 안에도 분명히 반드시 헤모글로빈이 있을 건데, 그 헤모글로빈 또 측정이 되면은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동맥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보다 좀 섞인다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봤던 여기서 이 박동하는 부분만 우리가 확인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동맥에서 측정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시메타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앞에 펄스, 박동이 있을 때 측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펄스 옥시메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트랜스미션 하는 방식에서는요, 반드시 빛이 나오는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이요, 마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주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측정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정입니다. 산소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이폭시아, 저산소증, 하이폭세미아, 저산소혈증, 이스케미아 허혈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티슈에서 산소가 없을 때, 하이폭세미아는 피에서, 그리고 이스케미아는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안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SPO2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좀더 상위 개념은 SO2가 있습니다. 옥시젠 세츄레이션, 산소 포화소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헤모글로빈 분의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SaO2와 SpO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A는 동맥입니다. Artery. 이것은 우리가 ABG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P는 Peripheral 혹은 Pulse라고 합니다. Pulse Oximeter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했는 값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모든 값들이 분모에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나머지 부분보다. 그래서는 무시할 만하기 때문에 이 펄스 옥시메터에서 나오는 이 값과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적절한 정상 산소 포화도일까? 안타깝게도 적절한 산소 포화도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체온, 산염기의 평형, 그리고 그 조직으로 얼마나 혈류가 가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산소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오는 사람들 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난 무조건 산소 포화도를 100% 만들래. 산소를 줘야겠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오산입니다. 산소 역시도 많이 주면은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소를 투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강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비정상이라고 한다면요. 휴식 시에 산소 포화도가 95% 이하 혹은 운동을 했었을 때 산소 포화도가 5% 이상 감소했을 때를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이 절대적인 숫자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원래 산소 포화도가 99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96이 되었습니다. 아직 비정상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봤을 때는 이게 비정상 수치일 수 있습니다. 피오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90%가 계속 이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정상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 이 하나의 수치만으로 환자를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산소 포화도의 제한점과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믿을만한 값이냐. 산소 포화도가 70%보다 높다면은 이 두 개의 값은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3%가 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70보다 아래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단독으로 환자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산소 포화도가 70에서 100%일 때 구했던 측정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70이 벗어난다면 부정확할 수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향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산소 포화도를 읽기 전에 반드시 플래스 하향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파양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후에 산소 포화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요 이때 나왔는 산소 포화도 값을 읽으시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원인들은요 혈역학적으로 불안전할 때 또는 팔이나 다리에 관류 피가 적게 갈 때 흔히 실수한 것 중에서 우리가 BP 커프가 있습니다. 옥시메터와 BP 커프를 같은 쪽에 붙여놓고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어떨 때? 혈압 측정하고 있을 때요. 절대 같은 쪽에 부착하지 말고 다른 곳에 부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팔이나 다리를 과도하게 들고 있을 때, 혈관이 수축되어 있을 때, 체온이 낮을 때 역시도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퓨전, 피가 잘 흐르는 곳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 물론 이마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환자의 움직임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